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짜자잔. 네. 여기는 부산입니다. 짤랑짤랑 여기는 부산. 선생님 오늘은 예전처럼 화면도 이렇게 좀 꽉 차게 네네.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네. 하니까 예전 생각나네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 잡으면 네. 뭐 날씬해 보이고 네. 잡지도 안 보이고 네. 좋다 그러거든요. 아. 근데 저는 가까이 잡는 게 더 좋아요. 네. 감독님. 네, 선생님. 오늘은 그 말년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제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 각자의 사주를 보면, 말년이 아주 아주 좋겠다. 말년이 그냥 그러겠다. 아니면은 말년에도 너무 고단히 살겠다. 아. 이런 게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말년에 좋은 사람 만나서 백년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 봐서 이제 자식들도 다 크고 그러니까. 네. 만년에 이제 혼자 살 자신이 없다. 왜냐면 우리가 보면은 그 혼자 살다 보면 고독사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혼자 가시는 경우도 많고. 네.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말년운이 좋은 게 뭐야. 돈이 많아서 편하게 산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돈은 조금 적더라도 소박하게 행복하게 근심 없이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요즘 사람들 보면은 막 욕심에 의해서 막 부동산들을 되게 많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땜을 못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 집이 빠지겠습니까? 팔리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다 욕심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먹고 살 돈이 없으면 그것 또한 걱정이고 모든 게 이렇게 적당했으면 좋겠고 근데 욕심이 많은 분들은 지금 뭐 갈아타기? 물타기?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무래도 금전이 쪼들려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러 다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남의 이자 돈을 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가 이자를 줘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 속병이 많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안 하느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 이 정도인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적당히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대로 가는 게 좋지 어떤 투자로 인해서 뭐 대출 많이 받아갖고 사고 그렇다고 생각보다도 이렇게 부가가치가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 속병들이 많이 나고 막 하루에 일을 두 개씩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자녀운이 좋아야 건강운이 좋아야 말년운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건강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말년이 없잖아요. 네, 다소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사주 딱 보면은 건강이 나쁘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말년운이 되게 좋겠다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인생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 말고 네. 내가 팔자들을 산단 말 있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말년운이 좋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인간이 이렇게 움직여서 아까 말했지만 적당하게 부동산도 움직이고 적당하게 하면 괜찮아요. 네. 그럼 인간이 노력해갖고 내 말년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말년운이 좋겠다라고 나왔는데 인간이 말년이 되기 전에 부동산 여기저기 막 섞어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하다가 맥혀서 네. 결국에 되게 힘들어진 경우가 있고 거기서 극기야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랄까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자식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가 편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지들만 잘 살면 나는 뭔 걱정이야. 혼자 먹더니. 못 먹고 못 살면 그냥 죽으면 돼. 네. 이런 평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되게 많아요. 내가, 자식들은 그냥 평범화가 됐는데, 내가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집안 자식을 다 줘야겠다? 어?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그거는 다 꽝이에요. 왜냐면 자식들이 만약에 그 사주에, 금전을 지킬 수 있는 운이 없으면 집 주나 마나예요. 그죠? 네. 근데 적당히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서 자식들을 처음부터 케어를 잘 해주는 거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나 기반을 집을 한 채 남겨줄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 수입에서 자식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장가 갈 때 이거 집 사줘야지 이게 아니라 돈 벌어서 자리 잡고 살아야지 그 집도 지키는 법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자식들은 그냥 잘 먹고 살거나 말거나 그냥 알아서 직장 다니면 그냥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집 사서 내가 이렇게 나눠준다 야. 근데 자식들을 딱 보면은 다 별볼 없이 이렇게 직장을 갖고 있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못 이렇게 돈을 계산한 거죠. 내가 집을 한 채서 줄 게 아니라 집 살 돈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저축하지 말고 내 자녀 애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영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집 살 돈으로 자영업을 시켜봅니다. 안 됐을 때는 감안을 좀 하고 이게 부모의 케어예요. 또 직장생활 하게 만들고 또 직장생활도 이게 안 맞으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재미있는 직장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해서 평생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어떤 즐거움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지 아유 그냥 직장 나랑 맞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고 막 해야 되니까 다녀. 그럼 부모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분 한 채씩 줘서 남보다 뿌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럼 뭐해? 이 내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집 한 채로 아들들이 얼마나 재산을 불릴 수 있냐? 그러면 결국에 노후에 내가 얘네들이 거의 못 지킵니다. 아니면 대출받아서 써야 되고 대출받아서 자영하고 사업하고 그러니까 노후에 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좀씩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두 번씩 재산을 줘야 돼. 네. 근데 한 번 딱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제대로 이렇게 바탕을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막말해서 너 내가 집살 돈으로 다 네 뒷바라지 했는데 돈이 1년밖에 없다. 그럼 1년만 주고 전세부터 시작하라 하면 아니 그 능력을 일단은 해줬잖아요. 직장을 잘 탄탄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아들이 또 거기다가 얹혀서 집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초가 단단히 잡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삽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남들은 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 자식이 둘이면 돈 모아서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돈 모아서 집 사줄 생각하지 말고 기초적으로 케어. 애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서 만약에 자영업을 해야겠다 만약에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케어를 해 주셔야지 자식들도 꾸준히 내 손아귀 뿐만의 자식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무조건 그래 직장 다니고 있어. 근데 나는 기본 재산이 있어서 아 쟤네들 집한테씩 사줘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 이 모든 총대를 또 메고 애들이 안 풀니까 난 돈을 모아야 되고 막 이러면 건강이 막 해쳐지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남편이 탁 뒷받침을 잘해주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팔자가 센 여성분들이 많아. 네. 돈을 이렇게 벌을 수 있는 능력들은 팔자가 세요. 네. 남편들이 그 바탕을 잘 못 해줍니다. 네. 그러면 나만 찌질하고 희생하고 나중에 노후에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자식들을 일단 돈을 남겨주면 케어를 잘해라. 네. 그 돈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은 케어만 잘해주면 내가 아무래도 그 욕심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나도 노후를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말년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집안 재산 사줘야 되고 나도 막 노후에 먹고 사는 걱정 없어야 되고 막 돈 쫓아다니고 이래 보면 어느 날 병이 옵니다. 아. 그래서 자식들을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건강운을 잘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를 지켜야만이 우리가 말년운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네. 그렇지 않고는 노후에도 맨날 자식들 돈 대줘야 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이 하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도 얘를 어떻게 장가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이제 깨달아지는 게, 아, 얘가 하고 싶은 일을 시켜야 되겠다. 네. 천불 났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을 만큼 해라. 네가 직장 이렇게 구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네. 이런 방법을 바꿨어요. 아. 근데 바꾸니까 지금은 솔직히 제가 늙어 죽더라 걱정은 안 할 정도의 직장이 탄탄하고. 네. 그리고 또 직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애를 낳는다 해서 걱정을 할 거야. 어쩔 때는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막 몸이 힘들면, 그래, 쟤는 직장도 탄탄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건 내가 이렇게 다 부모랑 살긴 했으니까, 그래도, 자식 낳고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계산합니다. 내가 요 손까지만 딱 해주고는 더 이상은 나는 안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노후가 그래도 막, 자식이 이제 걱정이 없게 됐잖아요, 자식이. 솔직히. 자식이 걱정을 했다 보니까 이제 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 모아서 이제 노후에 우리도 즐겁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노후에 뭐 어쩌려고 막 이렇게 벌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따를 때 따르는 거지 계속 잘 따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때 잘해서 노후를 딱딱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요. 딱딱딱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노후가 간다면 저절로 우리 노후 생활이 이렇게 복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자식이 돈 많은 거하고 자식이 능력 있는 거하고 틀려요. 돈이야 많으면 부모가 줘도 돈이 많겠죠. 네. 그렇지만 능력 없는 자손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능력을 갖추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어나기가 쉽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받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은 많어. 근데 직장이 시원찮어. 네. 또 하는 일도 시원찮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 보면 쌈박질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돈 몇 푼 까먹는 거 일도 아니야. 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케어를 잘해라 자식들을. 돈 줄 생각하지 말고 케어를 네. 잘해줘라. 그 부모님들이 해줘봤자 까먹고 못해줘. 그걸 왜 걱정해요? 까먹은 것도 지복이고, 지목으로 딱 계산해서 이거 까먹으면 난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라고 못 박으면 되지. 네. 그래도 자신 있으면 해봐라 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쟤는 능력 없어, 쟤는 못해. 아, 돈 까먹으니까 아무 터지 말고 이름을 딱, 네 이름을 해도 대출받으면 죽어. 아,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죠. 네. 네.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선생님. 네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말년복이 좋으려면 이렇게 자식들 케어를 잘하고 네. 내 건강을 잘해야만이 돈은 당연히 따릅니다. 저도 사방팔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말년운이 조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무지 좋다고 하거든요. 네.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노후를 많이 그려본데 네. 어떤 선생님도 엊그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내가 요즘 컨디션 별로 안 좋고 힘들어 그랬더니 나는 굉장히 말년운이 좋으니까 힘차게 사시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네. 그래서 기대는 해봐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한테도 그래요. 나는 말년운이 너무 좋다 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살아. 네. 내가 말년운이 너무 좋은데 당신도 좋을 거 아니야. 막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말년운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년 이제 그 살려면 죽어놨어요. 연금 그까지 것? 2, 300? 그거 어떻게 사냐고. 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밥만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부터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네. 노후에
밥만 먹고 살지 말고 네. 여행도 가고 네.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 정도 이게 되려면 이 머리를 잘 써야 되고 무리하면은 모든 게 안 돼. 적당한 선에서 꾸준히 가는 게 최고예요. 네. 최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에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짜증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세월이 가다 보면 오늘 통장 보면 1,000만 원씩 있잖아요. 그런 효과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말년운이 좋으려면 우리가 자녀 운하고 나의 건강 운이 좋아야지 네. 당연히 말년운이 따르고 좋다. 네. 보증 다 했는데 늙은박에 암 걸려봐. 그 모든 적이 소용없어. 그렇죠. 그죠? 네.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죠. 아. 예, 그러니까 수시로 건강 관리는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습관에서 보면은 건강한 사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것만 막 골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실비실해도 특별하게 비실비실할 게 없어요. 잘 안 아파요. 근데 맨날 김치 조각을 먹고 막 대충 먹은 사람 많아요. 돈 먹는 데 투자 안 한 사람. 네. 그거 아웃이에요. 그거 어느 날 가면은 큰 병이 와 있어요. 아. 예. 제가 그거는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그 섭식도 잘해야 되고. 예, 그것도 네. 잘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보면은 소고기. 네. 비싸죠? 네. 아줌마들 소고기 아까워서 잘 안 사먹어. 그거 한 끼 대충 먹어봐. 네. 이게 한 끼 두 끼 모아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니야.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이렇게 진짜 비싼 것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이 몸이 건강이 적어도 네. 순간 말갑니다. 이건 없다 이거야.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저도 최근에 아는 사람 두 사람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말기암에 발견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기. 말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봤는데 사귄 사람은 주셨어요. 그런 사람 사귄 사람 거의 다 좀 살다 죽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요 일만 뒤지게 하고요. 먹는 게 맨날 술이나 먹고 네. 치킨이나 먹고 뭐 생활이 콜라나 먹고 네. 이런 습관 가진 사람들이 거의 그런 병이 와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네. 근데 평상시 골고루 하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 이것저것 네. 영양가 있는 거죠. 저 네. 저요. 제가 네. 요 편식을 좀 합니다만은 그래도 몸에 좋은 거는 다 팔도광산 이렇게 해서 먹어요. 네. 근데 힘도 못 써 먹는데 그죠? 근데 혈관 봐봐요. 혈관이 얼마나 좋은가. 네. 그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야 백신 맞고 혈관 응고돼갖고 죽진 않겠죠. 네. 아니 아산병원 교수님이 칼칼 쏟아지는 피가 그렇죠. 이것도 다 하나에 제가 관리를 했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뭐 조섭할 때 좋은 거 시켜가지고 또 몸이 좋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먹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맨날 느끼는 건데 아 나는 생각보다 비실거려도 건강은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잘 먹어요. 네. 왜냐면 영양가 있는 걸로 이렇게 골고루 네. 먹기 싫어도 먹어요. 어때요? 안 그러면 저도 제 네. 생각인데요. 네. 입만 뒤지게 먹으면 저도 항천길 이미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10년 전에 제가 보살 되기 전에 암이 걸렸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더러 저 지금 화장 안 했거든요. 네. 전혀 비비도 안 발랐거든요. 네. 저 가면은 맨날 누가 암 환자 같은 색깔이 너무 좋아 이러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피청소 확실히 해버렸고 그다음에 먹는 거 이렇게 잘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냥 피부 자체가 네. 피부 자체가 좀 남보다 많이 좋죠. 네. 방송에서 잘 나올라나 피부가. 네. 아니 피부과 가면 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네. 나이가 몇 살인데 피부가 주름도 없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강의하는 건 뭐냐면 네. 피부의 때깔이 네. 그러니까 피부의 혈색이 좋다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피가 건강하니까 네. 그냥 세수만 해도 화장한 것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자잘하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잘하게 나만을 위해서 제가 관리를 했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도 꾸준히 어쩔 땐 소고기 먹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세 점만 먹자. 아. 안 넘어가 봐. 근데 먹어주러 먹어.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습관을 가면은 이게 건강이 네. 또 달라져요. 이게 또 쌓이면 또
아주 좋은 효과로 또 나타나겠죠, 선생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의지점에 가갖고 이렇게 탕 같은 거 먹으려면 영적으로 받아봐요. 조미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냥 그 같으면 저 안 먹어. 왜 안 먹냐 물어봐서. 네. 아니 그냥 안 먹어. 근데 조미료 안 들어갔어, 깔끔해, 천연이야 그러면 제가 막 많이 먹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습관적으로 좀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노력. 노력. 그리고 제가 이제 밥맛이 너무 없어. 건강해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물, 해물에도 몸 좋잖아요. 해물 해독류를 아주 자주 먹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습관이 몇 년이 지나가면 이게 몸에 단백질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KTX를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타고 왔다 갔다 나더러 체력도 좋다고 하는데 비실비실 하거든요. 계속 잘 다니잖아요. 네. 그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두 번 딱 쓰러진 적 있어요. 기운 없어. 막 저희 먹어갖고 떨어져도 금방 살아나요.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러 아이고 선생님은 일찍 안 죽어. 하여튼 이것저것 전부 먹어갖고 아이고 피부가 그냥 찔려도 들어가지도 않고 피부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이게 잘 먹어서 그러거든요. 좀 제가 좀 골라서 밥 먹어요. 근데 막 입맛이 없어요. 저도 힘드니까 어거지라도 먹어요. 어거지라도. 저는 먹기 싫어 하면서 어느 순간 한 그릇 다 먹어요. 사람은 주특이가 이럴 줄 알았다. 먹기 싫었는데 다 먹었네. 그래서 다 골고루 먹죠. 근데 지금 그것도 저도 건강에 대해서 어떤 염려증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왜 그러겠어요? 노후에 제가 얼마나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세요? 건강해야지 그걸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제가 관리해서 잘할 게 건강입니다. 건강. 돈은 노후에 가면 당연히 걱정 없이 다 따라오겠죠. 그래서 건강 관리만 잘 신경 써요 제가.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요. 좋네요 선생님. 근데 먹기 싫어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저는 까만콩 있잖아요. 까만콩. 네, 까만콩. 그거를 제가 직접 발효를 시켜가지고 베란다에다 발효를 시켜요 며칠 동안. 근데 그거 먹으려면 새콤달콤 진짜 먹기 힘들거든요. 그거를 제가 몇 년을 먹었어요. 뭐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건강에 지금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정말. 그럼 자연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먹는다고 쉬워요? 못 먹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디 갈 때마다 아예 그냥 가방에다 저는 머리 시작하면 끈기 있게 가방에다 담아고 다녀요. 그래서 한번 웃기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먹고 있을 때거든요. 그거를 콩을요. 근데 저는 한번 머리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 정확하게 그날 해야 되고 정확하게 계획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요. 원래 그래서 막 울면서 콩을 쌌어요. 울면서 콩을 쌌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언니가 울면서 너는 그거 싸고 싶니? 그래서 몰라. 그런데 나는 성격인 거지. 갖고 가야 돼. 이러고 갖고 가고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막 울고 난리 났잖아요. 좀 있다가 가방 찾아가서 그걸 먹고 앉아있으니까 아니 너도 상관없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까만 콩은 먹고 앉아있고 싶니? 그래서 그래도 오늘 먹는 날이라서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제가 이렇게 제가 뭐를 정하면은요 원래 색깔이 그래요.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면에서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딱 여기 정하면은 끝까지 실수 없이 가는 못 가면 이제 제가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막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못 고치죠. 네, 감독님. 제가 또 이제 웃자고 얘기를 한 건데, 진짜, 몸이 혹시 그렇게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까만콩 있잖아요, 국산. 그리고 식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병에다 담아서, 미폐형지로 콱, 이렇게, 공기가 안 들게 싸요. 그리고 베란다에다가 한 3-4일 동안 놔놔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부풀고 막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엎어요. 그러다가 몇 잔, 적어도 한 5일 정도만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 채반에다 받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타파 같은 데다가 부어놓고 이제 한 끼에 이제 7알, 8알 먹어야 된다면은 딱
딱딱 이렇게 해갖고 갖고 다니면 그걸 먹어요. 근데 그거 제가 먹었을 때 몸이 날라다녔어요. 지금 그때 당시 몸이 날라다녔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몸이 좋더라고. 그것도 누가 가르쳐줘서 했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지금 갱년기가 심한 사람 많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그리고 그런 거 갱년기가 심하면은 이게 뭐 어혈도 생기고 몸 자체가 많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콩 말고도 네. 좋은 걸 많이 먹으니까 안 먹어도 돼. 근데 네. 혹시 콩이란 그래도 돈은 저렴하잖아요. 별로 돈 안 들어가면서도 꾸준히 먹은 건강식품이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먹어보라고. 네. 먹기는 약간의 역겨워요. 자근자근 씹어서 먹어야 돼, 먹기 싫어서. 그렇지만은 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몸에는. 예. 원래 몸에 좋은 게 맛이 좀 없잖아요. 네. 어우, 네. 힘들죠. 네. 아무튼 감독님. 네, 선생님. 말년 운에 이렇게 좋으려면 우리가 노력해서. 네. 작은 것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네. 자식 문제도 작은 것부터 노력을 해야 돼. 하루아침이 되는 게 없어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말년을 갖다가 정말, 정말 편안하게. 네. 노예. 사실 말년에 정말 편안하게 좋게 지낸 사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뭐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은 말년에 뭐 연금 얼마나 나오겠어? 2,300? 아, 3,400? 네.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면 지잖아요. 2년 물가가 얼만데. 그냥 아이고 자식들한테 돈도 못 쓰고 밥만 먹고 살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은 젊으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이 돈을 잘 굴려야 돼. 없는 사람도 어렵다는 것도. 그러면은 잘 투자를 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요즘에 비트코인이 주식이고 많이 하잖아요. 네. 진짜 한 순간에 내 주변에는 몇 억씩 번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걸 봐서 내가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만 잘 챙기고 자식들 케어를 한다면 노후를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